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꿈꿨던 고 노우키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이어나가겠다며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전 처장은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더하고 새로운 것을 채워 보다 나은 울산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고인이 바라는 중단 없는 울산 교육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 나은 울산 교육을 위해 고 노키 교육감의 교육 철학, 좋은 정책은 이어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도 성향임을 자처하는 오전 처장은 1999년 제2대 울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김지웅 후보에 저 낙선한 뒤 24년 만에 재도전이며 후보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주자는 이성걸 전 울산교총 회장, 구광열 울산대 명예교수,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 오흥일 전 시체육회 사무처장 이렇게 4명으로 늘었습니다.